3월 12일 화요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과 함께 서대문구 복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. 전국 지자체 가운데 복지 행정으로 최우수상을 탄 서대문구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 방문한 첫 번째 행정기관입니다. 진영 장관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린내와 북가좌 일동 주민센터 등을 시찰하며 장애인 근로자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. 또 장관은 2013년도 서대문구동 복지허브와 사업보고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복지의 기본은 일자리다 얘기했거든요. 그래서 일자리, 여성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여성 복지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도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복지라고 하기 때문에 동에 이제 일자리를 하는 상담센터를 구축을 했거든요. 돈을 쓰는 입장에서의 제일 걱정은 이게 과연 이렇게 써서 그게 잘 전달이 돼서 국민들이 행복해지는데 연결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. 네. 아무리 써도 이 전달하는 데서 잘못돼가지고 잘못 막 와전되고 또 옆으로 잘못 세고 해가지고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이나 복지가 전혀 향상되는데 미흡하다면 쓰는 만큼의 효과가 못 보는 거죠. 진영 장관은 복지사회를 위한 모범 사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본받을 수 있는 복지 특구를 위해 함께 노력을 쏟기로 약속했습니다.